왜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교할 때 멸망받기 전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전에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이 땅을 멸하실 거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롯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인 사위들까지도 자기 장인이 어떤 사람이며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자기 장인께서 외치는 이 세상,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관하여 외쳤을 때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숙고해 보거나 들어보지 않으려 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세를 부정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으면 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목사나 선지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치듯 박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어두운 삶을 정당화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삶이 좋아서 내세를 부정하며 오늘을 웃으면서 살려 해도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이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이런 모습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종교인들이 지어낸 신화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책망에 관하여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라도 인정받고 교회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그 결과 교회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교회 잘 안 되는 것을 세상 탓만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단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병들어서 있는 교회의 그 틈새 시장을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단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정통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당연히 배제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야 될 문화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물질지상주의로 치닫고 있고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취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자꾸 놀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기간마다 뭐 어떤 계절마다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요. 무슨 여행이냐, 여행 가는 프로그램 만들고, 놀러 가는 프로그램 만들고, 무슨 목재 프로그램 만들고, 갯놀이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재미에 교회가 그 재미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만족, 영적인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누구나 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동경하게 되지만, 영적인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그것이 너무 시시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알아 더 높고 더 깊고 가치 있는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근능을 무시하고 종교의 제도와 아니면 예배의 의식에 취해만 있다 보다 보니까 그냥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냉정하고 그냥 의식에 치우쳐 드리는 예배에 길들여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사회적인 명망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종교 일치를 내세우면서 교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게 나 믿고 싶지 않는데,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조금 리버럴한 교단입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만이 구원임을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논리가 아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외침은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어떡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는 옹졸한 목사가 아닙니다, 매우 나는 통이 큰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강단에다가 천주교 신부님을 안 세우나, 교회 강단에다가 주일 예배 때 절에 스님을 모셔가지고, 내가 모신다는 말을 한다, 성복을 입고 교회 강단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이게 일치 운동이라고 하면서 미친 짓을 하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니까. 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뭐 이러면서 세계 교회 연합이 이러면서 다원주의에 빠져들고 혼합주의에 빠져들어서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를 지금 목사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를 지켜가야 돼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 딱 거짓말이라는 거네.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의 본질은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지켜나가야 될 진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깊이 생각하고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시적인 이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세계가 어딨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이런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은 특징이 막 사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죽고 나면 건물이 그뿐이면 나도 막 살겠더라고. 뭔다고 거의 그 눈치 보고 살 거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죽으면 끝인데. 갑자기 좋아지시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고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날아간다고요. 아멘. 아무리 여자들 막 이게 주름살 안 가려고 밤에 하얀 거 들어붙여가지고 기진처럼 들어놓이고 애기들 놀래키고 이래도 여러분 금방 지나간다니까. 갑자기 주름살이 죽을. 나는요 지금도 슬픈 제가 패티김을 좋아했어요. 아니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뭐 할머니인데 근데 노래가 얼마나 패티김은 정말 국보적인 존재예요. 정말 노래 잘해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패티김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유도 잘 먹지 못하는 시대 때 패티김은 맨날 우유에서 목욕을 하고 산대. 소문이 그래서 그래야 피부 좋아지려고 목욕하고 산다고 해서 패티김은 피부가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어.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패티김 은퇴 콘서트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맨날 우유에 목욕한다는 여자가 여기가 처지고 들렁들렁하고 목소리는 아름다운데 나 그래서 눈 감고 들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무상함이라니까. 젊은민들 영혼이 내 곁에 있어줍니까? 건강인들 내 곁에 있어줍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두 사람 뽑아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태어나면서부터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장관 후리치며 살았던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힘주고 살았던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앉았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그 초라한 감옥에서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녀의 절망감과 슬픔 그리고 무너짐이 우리가 본인이 아니라 상상은 못할지라도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대통령 되지 마세요. 차라리 감옥 가지 말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두 번째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굴까? 말을 못하고 움직이 못하고 이게 산소호흡기에 들어누워 있는데 1년 동안 들어누워 있더니 재산이 1조 원이 넘었어. 늘어났어. 가만히 들어놓는데 재산이 1조 원이 늘어났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의식 없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요.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춘천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40대에 내 출혈이 갑자기 와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훈 집사님 이때 성심병원 맞죠?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갔는데 내가 조금 늦게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더니 그 응급실 앞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 어젯밤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다 대화하고 40대였어요. 그런데 다 의식을 놓고 내가 가도 눈도 하나 갔다가 나는 거예요. 불러도 아무 가봐.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진짜 깨어나버리더라고. 진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며칠 만에 퇴원을 해버리는데 그냥 물어봤어.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아느냐고. 목사님 다 듣고 알았다고. 명심하세요. 함부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모습을 처음 봤대. 다 보고 있었던가 봐. 눈도 깜짝 안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도 많이 입어도 다 지나가는 바람 같고 인생을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생은요 더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대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옆에서 뭐 다 큰 소리 해봐.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죽음을 외면한다고 안 오느냐. 인생의 가장 엄중한 시간이 언제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 아무리 그걸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간 사람이 없다니까. 옛날에 한무제라는 분이 성노반에다가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영생불사를 소원하며 돌을 닦다가 빨리 죽었대. 이슬 먹고 어떻게 죽 살겠어. 안 사라진다니까. 이슬만 먹어도 안 사라진다니까. 사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 황제도 그 여러분 진시 황제 무덤가 보세요. 세상에 정말 중국이 웅장하긴 웅장해. 나 그 무덤가가 놀래 자빠졌어요. 아, 죽고 나면 그 자기가 자기 사후의 세계를 자기를 지켜주는 이 군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거 자기 알까?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몇천 명씩 풀어가지고 불로초 찾아오라고 세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다 정복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를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업적을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군세로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영광 돌리려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이 흘게 되어 티그리스 강변에 묻히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젊었거나 늙었거나 죽음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50년까지는 짱짱해요. 웃기고 있네. 그 상관 아니라니까. 지금 뭐 20살이라고 아직도 70년 남았다?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은 순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장담하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성도가 한 사람 왔는데 합기도 8단, 태권도 3단? 하여튼 단수 왔더니 한 그 20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이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나도 1분 만에 아웃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급수만 연구해가지고 한 번만 치면 콕콕콕 쓰러진다는. 그리고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때 하는 이야기, 목사님 저는 평생 건강만을 위해 살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의사는 아닌데 그런 기술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물이 주고 뭐라고 이렇게 어?
요즘 말하면 도수. 도수 기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져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뼈 맞춰주고 이런 일을 가지고 묵고 살더라고요. 그때 40대였어요. 40대인데, 그렇게 열심은 안 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주는 사람, 그리고 폼 잡으러 오는 사람이야. 근데 폼 잡으러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폼 잡으러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보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어젯밤에 목욕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요, 난 충격이었어요. 건강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건강을 연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며 운동 있는 데가 다 해도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걸 어떡하냐고. 아무도 자기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군사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있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하는 것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단추만 하나 딱 눌리면 다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핵 우산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산 믿지 마세요. 저는 양복 입고 여름날 태풍 만나가지고 옷 다 젖었어요. 바람 부니까 우산 이건 장식이더라고. 옆으로 비가 다 떨쳐서 양복 다 젖고 나중에 보니 우산이 뒤집혀 버리더라고. 여러분 핵 우산 없어요. 우산 없다니까 왜 또 안심합니까? 일본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일본 상공을 날아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막 비상식량 사고 막 방공 훈련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감기가 분 사람들이라고 도저히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야. 정말 감기가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것은 죽을 줄 모르고 그저 오래 살 생각만 하는 거야. 죽는데 무슨 오래 살아? 죽는데 무슨 건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꽃길에 가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잘 사는 데다가 집중하지 말고 죽음, 내가 꼭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게 살고 뜻 있게 살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아이들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남편 평안하고 이거 좋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구원받는 것,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참 사람이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을 자버리고 몸부림치고 물질을 자버리고 몸부림을 쳐도 죽음이 딱 오면 모든 것이 끝이더라고요. 사업도 끝이고 삶도 끝이고 관계도 끝이고 다 끝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죽음이 딱 찾아와 내 영혼을 내어놓으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발악하지 한 번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세계는 끝없는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는 내가 함께 살아왔던 아내나 남편도 같이 가주지 못하고 스승도 가주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그 어둠의 길을 마귀의 손에 이끌려 짐승처럼 끌려들어 영원히 나를 기다리는 고통의 불못에 들어가 다시 헤어나지 못할 그 고통에 빠뜨림을 당할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우리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바로 옆 사람이 술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 요즘은 도시교회들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늘 판지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옆에 바로 술주민이 항상 있어요. 그 무슨 시추에이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배하고 찬송하면 텔레비전 쉘이 크게 들어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 벽을 차고 막 이런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 그런 사람 있었던 거예요. 너무 교회 방해하고 예배 방해해서 목사님이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술주민이 얼굴이 노랗게 질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백하더란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 교회 나오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막 보게, 지옥을 보여주면서 너 이놈의 새끼 예수 믿고 회개 안 하면 내년 이 시간에 내가 널 죽일 거라고, 1년 후에 날 죽을 거라고 하니까 노랗게 질려가지고 와서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용서 용서했다 이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다. 1개월, 2개월, 3개월. 여러분 목사는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확 받고 이제 됐다 안심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간혹 있더라니까. 나 미친다니까. 미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몇 개월 잘 다니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다가 안 돼서 딱 찾으러 갔어요. 아니 성도님, 그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믿겠노라 했으면 끝까지 예수 믿어야지 왜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술주정뱅이로 돌아가느냐고. 이 사람 하는 말, 목사님 꿈을 믿습니까? 그러더란다. 그리고 돌아가서 술을 먹고 돌아왔다고 계단에 떨어져 딱 죽었는데 1년 전 꿈꾼 그날이 그날이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인생은 죽음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죽음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지만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너무 이 세상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인생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전부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는 사람들은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부정하느냐 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진짜 있고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깜깜한 거예요. 청산할 수는 없고 교회 가기는 싫고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야. 죽고 나면 끝이야. 죽고 나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대로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고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장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사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조금 더 살아보세요. 정말 되는 게 없다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서 내가 왜 인천에 와있지? 달나라 가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천에 오려고 온 것도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인생사는 마찬가지고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한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죽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는다. 아멘. 근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은 자는 뭐냐? 영혼이 죽은 자를 의미하고 산 자는 영혼이 살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분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을 믿는 자는 받지 않을지도 않고 천국에 갈지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상급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와서 주일날에 덜렁 나와가지고 체면 처리를 하고 신앙생활 한 것 하고 정말 일생을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일을 하며 정말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시는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쫙 한 곳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천국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천국은 속일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오늘 편안하고 오늘 배부른 것이 취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이 있는데 상급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꼭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고 배움이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 살게 되어져 있어요. 꿈이 뭐냐?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고생 안 하며 사는데 가치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가치가 아니에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쓰러질 것을 구하지 말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상급을 쌓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를 안 받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성령 받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냐고 한국 교회가 놀이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저 여행하는 스케줄, 분기마다 놀러가는 스케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기다리며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아니고 벌써 해가지고 교인들끼리 뭐 개놀이를 한다나? 이렇게 돈을 모은다는 모아가지고 제주도 놀러가고 뭐도 놀러가고 선교를 가는데 선교지 가는 마린이 선교지지 동남아 여행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래가지고 놀러가고 팁 가지고 싸우고 돌아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한국에 삐삐지 않다니까. 왜냐?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영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만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요즘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우리 기성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매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 영이 뭐냐고 서울 물어보니까 결국은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입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숨길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살아 약동하는 에너지가 넘쳐야지.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은혜를 경험해보면 놀러가면서 숨어서 맥주 마시는 재미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 기쁨이 있다니까. 주님 만난 기쁨이 있다니까. 그걸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예수 믿고 심판할 때 상급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도덕가나 윤리가도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의 피가 몸에 흐르기 때문에 다 죄 아래 팔린 영혼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 딱 태어나서 말 모를 때는 이게 아이고 아름답다지만 말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짓말합니다. 왜 모르는 척 합니까? 그리고 욕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싸우는 걸 먼저 배워요. 이게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도 욕 배우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운다니 그게 인간 속에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 기독교는 너 의지와 노력, 수고와 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없이 순간적으로 편하려고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세상에서 이 사망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삭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이것은 곧 예수 믿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중세시대나 지금도 인도 네팔 이쪽으로 가면 코행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네팔 가가지고 정말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나느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정말 교회 빼고 종교라는 것은 인생을 말아먹는 정말 마약과 같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진짜 그 어떤 천인이 말한 그 말이 맞을 듯해.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힌두교에다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힌두교의 종교의 노예로 평생 자유 한번 못 누리고 평생 누더기 하나 걸치고 바위 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당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도닦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빵에 주스 주면 그거 먹고 또 내가 외국인을 내보고 사진 찍는데 아니 목사인지도 모르고 빨간 치라고 이래가지고 나고 사진 찍게.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뭐 하냐 그랬더니 이불 달래.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요. 아주 인생을 탐진하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더 기가 막히게 갠지스 강에 탁 갔더니 가니까 막 사람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충격적이에요. 사람 어디 다니는 갠지스 강 그 상류에다가 강둑에다가 사람을 장작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위에다가 얹어서 집을 내가 불 붙여서 사람들 보는 데서 태우는데 오늘 점심 잘 먹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사람이 잘 탑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짝대기 가지고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배가 툭 터지고 그리고 더 처참한 게 그 태운 채들과 시체들을 그 강에다가 다 버리더라고. 다 버리고 타다만 시체들이 돈을 적게 주면 태우다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아예 돈 안 준 사람은요 그냥 시체를 그냥 던져 버리더라고. 던지니까 강에서 이렇게 더우니까 퉁퉁 불어가지고 그 퉁 불은 이 배 위에 가마귀가 앉아서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럽고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묶는다. 그 물이 성순한다.
그 물에 목욕을 하면 구원을 받는단다. 이런 어리석은 종교의 노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3억 명이 그 갠지스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이렇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무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목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추석은 너무 길어요. 화가 나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내수 경제를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놀리고 묻고 쓰라고 했는데 바보 같아요. 그걸 예상 못했나?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3배로 늘었대. 그럴 만도 하지. 돈을 나라 우리나라에 풀어야 돼. 가지고 외국으로 다 나가버려. 더 가난해져 이게. 그래서 제가요, 추석 때 예배 다 드리기로 했어요. 추석 기간에 새벽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다 드리기로 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고 형제들 만나실 때 그냥 핫도만 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조금 욕하면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욕 먹고 있으세요. 아멘 합시다. 또 의시해가지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맞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참아주는 걸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헷가닥합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된다니까. 아멘 합시다. 그건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이번 추석 기간에 전도하는 기회 삼기를 원하고 예수 전하기를 원하고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게 하지 말고 생명의 기운이 들게 만들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